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탈원전을 한다라며 태양광 사업을 얼마나 많이 확대를 했습니까? 사실상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이 태양광 사업은 주사파 운동권 무리들의 거대한 먹이사슬 카르텔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지금 현재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사업으로 불법 돈벌이를 한 세력 수백 명이 적발이 됐으며 충격실체가 지금 터졌습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민낯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한 공직자, 공공기관원들, 한전 등 수백 명 적발, 가짜 농민 행세한 공직자 편히 봐주고 태양광 업체 대표가 된 산업부 공무원, 민주당 시장 선거운동 도운 동문, 안경점 운영하다 태양광 업체 사장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문재인 전 정권의 태양광 사업의 충격실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문재인 전 정권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특혜를 받거나 산업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족 명의 빌려 태양광 사업 내부 정보 빼내 부지 선점.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등 태양광 발전 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 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들의 가족 명의를 빌려 본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 모친, 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습니다. 이 직원이 올린 매출액은 8억 8천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약 3억 원 규모 매출을 올렸습니다. 가짜 농업인 행세로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 특혜,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하며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줄줄이 적발이 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의 한국형 FIT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3,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급하게 농업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우대 혜택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 중 851명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등록 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한국형
FIT에도 이 한국청 앱에 그대로 참여했습니다. 이 농업 경영체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본인의 등록 신청을 셀프 접수하고 한국형 FIT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한국형 FIT는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참여자가 농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추가로 우대 혜택을 줍니다. 군산시장 고교 동문회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이사 맡겨 115억 원 손해추정. 전북 군산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동문 A씨를 1,270억 원 규모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업체의 대표이사로 선발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A씨는 안경점을 운영하며 재생에너지 관련 경력이 전혀 없지만 군산시는 서류 심사를 생략해 A씨를 면접에 올렸습니다. 군산시는 이후 면접 심사에서도 후보자 추천 배수를 임의로 늘려 A씨를 최종 후보에 올렸고 면접 결과 네 번째 순위였던 A씨는 결국 업체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계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시장의 지시를 받고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군산시는 연대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컨소시엄 두 곳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당초보다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하게 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약 115억 원에 이릅니다. 태양광 기업 편입해주고 재취업까지 산업부 공무원 100태 상상 초월. 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인 아마데우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충남 태안군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태안군이 사업 용지, 용도 변경에 관한 이인 허가를 내주지 않자 평소 친분이 있던 산업부 공무원 B씨와 접촉을 했습니다. B씨와 고시 동기 사이인 산업부 담당 과장은 업체 요청에 따라 초지, 사업 용지, 용도 변경을 위한 유권 해석 공문을 내주었습니다. 관련 유권 해석은 산업부 권한이 아니지만 담당 과장은 상급자인 국장 보고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사이 B씨는 산업부를 퇴직하고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재취업하는 충격적인 실체까지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립대 교수 C씨는 허위 자료로 새만금 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착공조차 하지 않고 사업권을 5천만 달러 약 663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허위 인허가 방지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계약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이러한 부당 우대로 인한 추가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정권의 태양광 사업에서 불법 돈벌이를 한 공직자, 공공기관원들, 한전 등 수백 명이 적발된 이 충격적인 실체는 문재인 전 정권에서 어떻게 태양광 사업으로 돈벌이를 했는지 문재인 전 정권의 충격적인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법조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사업으로 불법 돈벌이를 하다가 적발된 수백 명의 불법 행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법조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